그런데 만약에 이제 큰 데가 규모가 되게 클 경우에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억누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날릴 수도 있어요. 시장을 이제 단기간에 좀 왜곡시킬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좀 그 왜곡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고 올해 2월 달 들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싱가포르 홍콩 펀드 쪽에서 이제 먼저 먼저 사놨던 수량을 이제 그 걷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한 뭐 10만 원대에서 이제 20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서 거기서 이제 그 여의도 그 공매도 치는 이제 펀드들이 다시 심기 일전에서 이제 금액을 대폭 늘려갖고 다시 이제 공매도를 열심히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쳐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만이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나 3% 같은 이런 이제 그 증권 채널들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갖고 그 논리가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야 주가가 더 떨어지고 이게 이제 공매도가 공격이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내고 있냐면은 기관들의 이제 롱숏 포지션에 따라 갖고 기관들이 롱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매수 기관들이 이제 숏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매도 이런 식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그래서 비싼 거를 사라고 하고 싼 거를 팔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IMP에 돈이 들어와 갖고 지금 이제 뭐 엑시스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PR이 180배예요. 지금 23년 이제 네이버 컨센서스로 나오는 예상 실적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비싸다 해서 주식을 팔아라고 하려면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뭐 스트롱 셀 리포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주전자재료는 사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매수 의견을 낸다고요. 이게 불합리하죠. 똑같은 이제 양극재로 보더라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증권사 애들이 쪽에서 다 리포트가 매수 의견인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추정 23년 추정 실적 그 PR이 대략 뭐 지금 한 80배, 90배 정도인데 에코프로비엠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되게 이제 과도하게 낮춰서 잡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PR이 50배에서 60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50배, 60배를 비싸다고 이제 그 셀 리포트를 낸다면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은 더더욱 스트롱 셀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바이를 쓰고 그거보다 PR이 낮은 에코프로비엠은 셀 리포트를 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지금 윤리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매체들이나 리포트를 계속 참고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그런 개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봐라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꼭 공부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2020년, 21년 이때 이제 코로나 버블 시기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갖고 그분들이 초반에 되게 쉽게 돈을 벌었어요. 리포트에서 사실 가장 의미 없는 부분이 그 목표 주가고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이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논리와 자료와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가 재구성해서 이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비판적인 이제 읽기가 필요한데 그럼 비판적인 읽기 능력을 사실은 길러야 되는 거고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돈 버는 거에서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자꾸 쉽게 돈 벌려고 돈 벌려는 방법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증권사 리포트를 처음에 쉽게 돈 버는 이제 습관이 드신 분들이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아 이게 이제 이 새끼들이 이제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는구나 해서 이제 지금 하는 게 그 리딩방 이런 걸 전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자세가 걸러먹은 거예요.